가장 그래서 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틀린 사람들 많더군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There are 뭐뭐뭐 in the room이래요. 그렇죠? 뭐 선생님이 또 지루하게 그 얘기 하겠죠. There are 보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현재 복수가 있다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are the furniture 됩니까? 오케이. 안 되는 이유는 총 두 가지가 The furniture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 다 했으니까. 그쵸? 뭐, 예? 몇 번 설명했냐고? 퍼니처에 대해서는 네 번, 아, 세 번째 설명하는 게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young men in the room.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There are young men in the room. 그쵸. 이거 뭔지 다 얘기해 주시, 알죠. 그 다음에, There are a window in the roo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There are an old woman. 됩니까? 될 리가 없죠. There are two boxes in the room. 됩니까? 그래서 답은 2번, 5번이고. 됐습니까? 자, 3번하고 4번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왜 못 들어가는지 알죠? 그렇죠. 얘가 들어가고 싶어. A window나 an old woman이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좀 뜯어고쳐야죠. 어떻게 뜯어고쳐요? There is a window in the room. There is an old woman in the room. 그렇죠? 그 다음, the furniture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어, 첫 번째 이유? 그렇죠. 사도 가, 셀 수 없으면 뭐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하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그렇죠. 더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더가 달려있는데 뭐 어쨌다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There are the books in my book.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린 거예요. 내 가방 안에 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쵸? 자, 더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책을 다시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there라는 뜻이 뭔데?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뭐가 있다라고 그쵸? 민규가 전번에도 얘기한 적 있죠. 처음 얘기할 때 하는 거라 했죠. 그쵸? 그 때문에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한다는 더 때문에도 못 오고 furniture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던 학생들이 있으면 there plus be 동사 뒤에는 더가 달린 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ere are the apples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사실도 같이 1번 문제를 통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와 같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뭐 다 같이 가보면 되겠네요. 다 했으니까. 가볼까요? My family eat out. 그렇죠. eat out이 뭔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nce a week란 대답 듣고 싶으면 once란 대답 듣고 싶네요. once a week 말고 once란 대답 듣고 싶은데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 좀 얘기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준비됐나요? 1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Do you have 그렇죠. Do you have an mp3 player? Do you have an mp3 player? 2번 가볼까요?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그 다음에 가볼까요? Soccer is an exciting sport. 그렇습니까? Soccer is an exciting sport. 4번 가볼까요? 그렇죠.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 It's raining. I need an umbrella. 오케이. 자, 이 문제 딱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 뭐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일단 1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1번 보면서 여기에 선생님 이거 뭡니다?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하는 놈에게 내가 딱밤 날리면서 뭐라 그런다 했어. 이거 뭐라고? 그렇죠. mp3 할 때 발음 기호로 쓰면 mp3 player 이렇게 된다 했죠. mp3 player. 자, 이 에 소리는 무슨 소리? 모음소리라고 했죠. 여기에 어를 쓸 건지 언을 쓸 건지는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그렇죠. 소리 규칙이라고 발음 규칙이라고 했죠. an mp3 player로. 선생님 이거 h는 자음 글자인데요. 자, 이거 전체 발음이 뭐야? 그렇죠. hour죠. hour. 그렇죠.
hour 소리 빠졌네. 아 소리 모음이죠. 그러니까 an hour 이거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citing sport 할 때 exciting ex 아크 소리 빠졌네. 이 발음 기호로 쓰면 얘를 발음 기호로 쓰면 excite 이렇게 되죠. exciting. 이 소리죠. 이 소리. 이 소리 마찬가지 무슨 모음이죠. 이거는 응 소리입니다. 받침이요. exciting. 그러니까 unexciting sports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university. university 발음 기호는 어떻게 된다 했느냐 하면 university. 이렇게 된다 했죠. university. 유 소리는 무슨 소리다? 자음 소리라고 했죠 이거. 그쵸? 짧은 짝대기 하나 더 붙여있는 거. 그 다음에 어이어야 언이어야 어이어죠. 그쵸? 이 여 소리 이거 발음 기호로 쓰면 여 이어 year 했죠. year 그쵸? 이거 뭐 무슨 소리? 자음 소리. 그래서 어이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말에 여기에 이라는 발음에다가 짧은 짝대기 더 붙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ear가 마치 모음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 라는 소리가 붙어 있습니다. 여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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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기 때문에 ear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이 4번하고 5번 글자는 똑같이 U지만 여기에 있는 UMBRELLA의 발음은 뭐다? 그렇죠. umbrella 이렇게 말하면 되죠. umbrella 어 소리는 모음 소리죠. 그러니까 an umbrella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거 가지고 낸 거죠. 됐습니다. 자, 원스란 대답 듣고 싶어. My family는 뭐 is로 받을게요. is로에서 준비됐나요? 아니네. day로 받아야 되는데 참 이게 day로 받네요. day로 해서 뭐라고 부르면 돼? How often do they eat out a week? 하면 되겠죠.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니? How often do they eat out a week?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네, 3번. 다음 중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파르르 스쳐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더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넣고요. 못 들어가는 건 안 넣고 읽으면 되겠네요. 1번 민규 D.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재형 The milk on the table is for you. 다은 We play tennis after school. 민규 There is a ball in the box. 재형 She's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여기에 1번에 더가 들어간 이유는 the sun, the moon 이거죠. 그렇죠. the sky, the sea 그런 것들이 같이 쭉 연달아 떠오른다 이거고. 그 다음에 the milk 여기에 더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수식어구 때문이죠. 일반적인 우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유를 얘기한다? 특정한 우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유가 다 널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탁 위에 있는 그 특정한 우유가 널 위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더가 붙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테니스는 뭐니까? 스포츠의 한 종류니까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여기 운동 종목은 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we watched the tennis 아이고 테니스 이상했어요. 테니스 게임.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때 더를 써야죠. 이 더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게임 때문에. 우리는 그 테니스 시합을 보았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운동 종목이야 뭐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문장의 뜻이 우리는 테니스 친다 방과 후에 그러니까 테니스 시합을 한다가 아니고 테니스를 친다라는 테니스라는 자체 끊어있게 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 뒤에 뭐 게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공이 있다 어디에 너도 네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는 어디 안에 그 상자 안에 그렇죠? She's in the bedroom. 자, 그녀는 뭐하러 침실에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때문은 아닌 게 확실해. 그렇죠. 자러 간건 아닌 건 확실하죠. 바로 이 도어 하나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사라는 게참 별거 아니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관사라는 게, 자, 한국인 입장에서 관사를 한번 바라봅시다. 한국인 입장에서 관사는 엄청나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규칙이 많죠. 어를 써야 될 때, 언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더를 써야 할 때. 그렇죠? 뭐 아예 아무것도 안 써야 될 때, 이런 거 싶고. 그렇죠? 근데 영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언, 더가 문장의 짧은 문장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 자러 가, I go to bed. 그렇죠? 그러니까 I go to the bed 하고 I go to bed는 뜻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짧은 더가 있고 없고의 이 차이일 뿐인데도 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 달라지는 거고. 됐습니까?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의 특성,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야? 다음 계속해서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가요? 네. 잘못 연결한 거몇 번입니까? 4번이죠. 어떻게 고쳐야 된다? Potatoes. 그렇죠? 아이고, TA 빠졌네. Potatoes. 이런 거 해야 돼. 이 규칙, 오 규칙은 뭐랑 비교했냐면 videos하고 potatoes를 비교했었고요. 그 다음에 potatoes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삼총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photos, 그다음에 autos, pianos 이런 것들 머릿속에 그때 했던 것들이 쭉 다시 한번더 되새김질하는 순간 나머지 ladies, piano, pianos 여기 나왔네요. wolf, wolves, mouse, mice. mouse, mice는 불규칙 복수형, wolf, wolves는 똑같은 짓 하는 게 leaf와 또 뭐가 있습니까? leaves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었어요. 그렇죠? 큰데 그냥 S 붙이는 게 있었는데 누구인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뭐였어요? Love, Roots. 그렇죠. 지붕 고치는 애가 원래 뭐라 그래야 되는데, 루브즈 해야 되는데, 애가 학교를 못 가서 못 배워서 룹스라고 해버렸다고 얘기했었죠. 투로 끝나는데 그냥 S 붙이는 예외였습니다. 그다음에 ladies. Y로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자음 플러스 Y면 IS. 이 반대되는 건뭐 장난감 같은 단어가 있죠. 토이 같은 거 그렇죠. 보이, 보이즈. 패밀리, 패밀리즈는 lady, ladies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음식의 수량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two glass of waters가 아니고 two glasses of water. 그 다음에 three breads가 아니고 three, 그렇죠? pieces of bread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wo pieces of pizza가 맞고요. two cups of tea고요. 그 다음에 three bottles of wine이죠. 와인 어떻게 됩니까?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다은이가 생각하기엔 몇 번이 답입니까? 5번이다. Okay. Are you good at math? I go to school at 8 o'clock. 자, 그러면 다은 여기는 왜 더를 못 씁니까? 어나 더를 왜못 씁니까? 그렇죠. 과목 이름이죠. 그렇죠? 다음 민규 여기는 어나 더나 왜못 씁니까? 그렇죠. 여기에 내용이 나는 언제 등교한다? 나는 8시에 등교한다. 라고 얘기했죠. 등교는 친구랑 놀러 가는 걸나 등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 맞습니까? 등교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걸 등교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쓰기 때문에 얘를 thing 취급하는 게 아니고 뭐 취급한다? 그렇죠. 아이디어 취급하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잘들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가 생각할 때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We 그렇죠. We need a bag이죠. onion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an onion 해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water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못 쓰는 대어를 붙였으니까 토이즈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복수니까 치즈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워러가 못 들어가는 이유랑 똑같죠. 못 쓰니까 어 때문에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민규가 생각하기에 알맞은 거 놓고 읽어볼까요? I have three sheep. 그렇죠. 북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3면 무슨 형 써야 됩니까? 복수형이죠. Friends, Church, Glasses 이렇게 됐으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Sheep은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Sheep라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규칙적이죠. 6번 다음 민칸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음 생각하기에는 뭐랑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하고 아, 1번하고 5번 1번 2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걸 또 틀리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There are입니다. There are. 그렇죠?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그렇죠. 복수가 와야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와야 되겠죠. Lots of money. money 셀 수 있나요? 어? 바로 탈락이죠. A slice of pizza 들어갈 수 있나요? 단수죠. A lot of folks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Many folks죠. There are many folks. 포크가 많대죠. A bottle of milk 그는 몇 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갑니까?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가죠. Many spoons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죠. 됐습니다. 네? 4번 뭐? A bottle of milk. milk 뭐? Lots of money 이거 들어갈 수 있냐고? 얘들 셋이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간다? 뭐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내가 달리 취급한 이유는 얘는 셀 수 있는 게 있긴 있죠. 그렇죠? 얘는 아예 셀 수 있는 자체가 아예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그렇죠? 얘는 아예 탈락이고요. 얘들은 둘은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2번이 들어가고 싶으면 There are two slices of pizza on the table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뭐 There are five bottles of milk on the table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1번 자체는 아예 들어간다라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Lots of money. 어, 많은 뭐 lots of, 여기 lots of money 할 때 lots of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멋지죠. 멋지. 멋지 money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R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중 빈칸에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1번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민규 2번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3번 대용 I have a lunch at noon. 그래서 다음 He goes to work by bus. 민규 Do you have a hobby? 오케이. 그래서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답이 3번하고 5번인가요? 5번. 3번은 어떻게 하고? 오케이. 그렇죠. 3번엔 뭐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자, 이거 뭡니까? 점심. 그렇죠. 식사명. 식사명은 야, 네 아침 묻나, 점심 묻나, 저녁 묻나. 그렇죠? 그렇죠?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breakfast? Did you have dinner? 하루에 쓸 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귀찮아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식사명 안 쓰죠. 식사명은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는 게 잘 외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외워지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식사명은 하루에 쓸 일이 너무 많아. 아침 묻나, 점심 묻나, 저녁 묻나, 간식 묻나. 할 일이 많잖아. 우리 맨날 밥 묻 니껴? 이러면서 인사하잖아. 점심 묻 니껴? 뭐 사람 만나면 맨날 아침 묻,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1시에 사, 뭐 아는 사람 만났다. 아침 묻 니껴? 이러잖아. 미안합니다.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아침 묻나? 이러잖아. 우리. 그렇죠? 뭐 한 1시에 만났다. 점심 묻나? 이러잖아. 그렇죠? 하루에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관사 쓰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져서 민규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법을 만들었죠. 민규 같은 애들이 짠 나타났고 지금부터 식사 앞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민규한테 인터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민규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 그렇죠. 귀찮아서 바로 침대에 딱 눕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have breakfast, have lunch 뭐 이러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귀찮아서 관사를 생략한 거? 그렇죠. 과목이죠.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나 오늘 수학 공부 하루에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체육 공부하고 사회 공부하고 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때마다 관사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넌 이제부터 관사를 넣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여기에 더는 왜 있죠? 그렇죠. 어떤 무지개 하늘에 있는 무지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더와 여기에 있는 더는 다른 이유로 들어가 있는 더죠. 생긴 건 똑같지만. 그러니까 얘는 the sky죠. the sun, the sky, the sea. 그 다음에 이번에 더는 왜 들어가나요? 그렇죠. 뭔가 지금 바라보면서 계절이 뭐가 됐어요? 스프링이야, 서머야, 폴이야. 폴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소나무 잎사귀겠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소나무 같은 나무를 보고는 무슨 트리라 그럽니까? 침엽수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evergreen이라고 해요, evergreen. 그래서 evergreen tree라고 그러죠, evergreen tree. evergreen이 뭐였어요, evergreen. 그렇죠. 계속 초록색이니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he goes to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가는 이유는 이거죠. 그렇죠? 교통수단.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너 취미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Do you have a hobby? 그러니까 다음 계속해서 아, 참 미안한데요. 8번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 반성의 시간 가져야죠. 그래서 2번? 왜 이건 왜? 아 오늘 아무거나 다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알게 됐어? 네. 1번 왜? 그냥 하나만 보는데 밥 S가 있는 거 고르자. 아 수학 공식처럼 풀었구나. 그렇죠? S가 있는 거 고르자. 또 2번 이거? 예. 네. 왜? 왜 틀린 거 같아? 아우, 틀린 원인이 하다가야? 어? 틀린 원인이 뭐냐고. 아, 그렇다. 나머지는 보도 안 했다. 와우, 대단한. 또! 2번. 2번. 왜? 와인즈. 그래서 뭘 느꼈습니까? 잘 보자. 또 없습니까 이제 너? 오케이. 자, 8번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뭐 칼질하는 거네요. 나는 종이 세 장이 필요하면 뭐 민규 생각하기에 뭐라고 말하면 될것 같아? I need three pieces of paper. 하면 되겠죠. piece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라고 했더라? I need three sheets of paper. sheet이 장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욕입니다. 그러니까 똥이죠, 똥이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9번. 대화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재영이가 하면 되겠네. 교육. 유웨어 유니폼 at school 그랬더니 뭐래요? I don't like the. 오케이. 그래서 do you wear a uniform at school? 너 학교에서 뭐 입니? 교복을 입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여기에 어는 왜 들어갑니까? 어가 들어가는 이유 두 가지죠. 그렇죠? 첫 번째 대화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두 번째, 유니폼 셀 수 있으니까. 그니까. 그다음에 여기 도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앞에 얘기했던 그 교복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나는 그 교복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이, 더 참 귀찮아 합니다. 이딴 거 왜 있는 거야? 한국어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 다음, 어색한 문장의 개수. 어색한 거 발음에 고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규, A. You are a English teacher. 그래서 B. Done. Give me washes her feet before dinner. 참 특이한 아이군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washes her feet before dinner. 어쨌든 뭐, 어색한 어법상이라고 물었으니까. 내용상 어색한 거 묻는 거 아닙니다. 내용상 어색하고 고르라면 얘도 고르고 싶은데, 어법상 어색하고 고르라 했으니까 얘는 뭐, 고를 수도 있겠죠. C. 재경이 하면 되겠네요. 네. We need three bottles of beer. 맞다? 오케이. 그래서, 민규, do you? Do you play the soccer after school? 맞다? 돌 빼? 오케이. 언어로 고쳐달라고?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There are some sheep and geese in this farm. 오케이, 그래서 뭐 수정하는 게 몇 개지? 수정하는 게 두 개네요. 그럼 몇 개? 이번이고. 그니까. 자, 여기에 민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내용 자체가 뭐예요? 당신은 뭡니다? 영어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에 teacher, you는 몇 명이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몇 명이야? 한 명이니까 여기에다가 teacher는 당연히 몇 명이야? 한 명이겠죠. 그러면 어나 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English 할 때 이 소리는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an English teacher 해야 되겠죠. 이제 알겠나요? English teacher 아니고 English teacher. 이 소리 모음인 건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Yumi washes her feet. 양쪽 발을 다 씻는데요. Foot의 복수형. 그 다음에 Three bottles of beers 하면 안 되지만 Three bottles of beer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끊을 게면 Do you play soccer? Soccer 게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운동 종목만 왔네. 여기 게임이나 매치 같은 단어 없네. 여기 더 쓰면 안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After the school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가, 학교에서 공부가 끝난 후에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some 뒤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는데 셀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무슨형? 복수형. 근데 sheep은 s 안 쓰는 복수형이죠. geese는 뭐의 무슨형? goose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아, 이상하게 썼다. goose의 복수형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썸 뒤에 셀 수 있는 거 복수형, 셀 수 있는 거 복수형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반성의 시간. 고백의 시간. 690. 690. 6번은 왜? 135 다 들어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1번은 좋았어요. 오, 그랬구나. 그래서 6번 풀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되었나요? 당연하죠. 맞습니까? 어. 그 다음에 6, 그 다음 뭐? 9번. 9번은 뭐? 발음은 몰랐어. 발음은 몰랐다. 오케이, 유니폼 할 때, 유니폼은 발음 기호로 쓰면, 우 소리 이거니까, 유, 니, 아이고, 이거 아니고. 유니폼, 유니폼. 이거 자음이라 했죠, 이거. 짧은 짝대기, 유니폼. 그러니까, 언이 아니고, 어겠죠. 그래도 앞에 얘기했던 아이. 또 몇 번? 10번. 10번은 뭔 일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몰랐어. 아예 몰랐다. 뭘 몰랐는데? 몇 번 보기가 헷갈렸는데? 이게 뭘 아예 몰랐다는 거. 다 맞는 줄 알았어. 다 맞는 줄 알았다. 오.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네, 그렇죠? 그렇죠? 계약서 이렇게 드림 있는 거야, 계약서 드림. 다 한번 보시고 사인하십시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네. 이러면서 사인하고, 사기 당하는 거. 그렇죠? 공부를 왜 한다고? 나 같은 놈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죠. 또 몇 번? 72번. 7번, 10번. 7번은 뭔 일이 일어났어요?
호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어디에? 어런치. 어런치인 줄 알았다. 그렇습니까? 밥 문나. 그렇습니까? 점심 문나, 아침 문나, 저녁 문나 귀찮아서 안 씁니다. 네, 또 10번은 왜? 10번은요? A를 안 봤어요. 오, A가, A같이 조그만 글자 따위는 나는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본다. 그쵸? S부터 와인즈에 S부터 이딴 거 난 대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딴 거 뭐 쓰나 안 쓰나 난 대범하기 때문에 그딴 거 아, 신경 안 쓴다. 그렇죠? 나는 대범한 사람이니까 큰일 할 사람이니까 작은 글자 따위에 여전하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잘 보는 사람이죠. 어, 그럼 몇 번? 6번. 6번은 왜? 뭐 너한테 시켰는데 시켜도 아무 생각이 계속 없는 거 같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뭘 모르고 있던 거 아닌가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셀수 있는? 아 라츠. 아 라츠 딱 보면 막 뭔가 기분이 막 많고 푸근하고 막 이래갖고 여러 개다. 당연히 라츠는 많은 거다. 복수다. 그럼 라츠 오브가 매니도 되고 멋지도 된다는 선생님이 가르침을 어디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셨나요? 아 그렇죠. 그딴 것이 뭐 우린 대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매니든 멋지든 뭐 매니 북 해도 우리 신경 안 쓰잖아 그치? 그렇죠. 막 꼭 찌질한 애들이 매니 북 보면 아 큰일 났어 막 이러잖아. 매니 북이래 막 이러면서 매니 북 써야 돼 막 찌질한 애들이 막 그러잖아 그치? 우린 대범한 사람이니까 매니 북도 맞고 뭐 매니 북스도 맞고 그렇죠. 매니 머니도 맞고 뭐 그렇죠. 우리 대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 맞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큰일 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큰일 낼 놈들이죠 이들 지금. 어? 정신 차리시라고요. 네? 또 9번은 왜? 아 우니폼인 줄 아시는 모양이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방금 다은장이 선생님 뭐 엄청 비꼬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칼질하기네요. 어디에 누가 많은 물고기가 뭐하니 있니 그쵸? 있다야? 아 그쵸 우린 또 대범하니까 뭐 묻는 거 안 묻는 거 신경 안 쓰죠 그쵸? 예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답이야? 어떻게 읽어?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2번이 틀린 이유는 뻔합니다. 여기에 피쉬 당연히 무슨 형? 그렇죠. 그럼 이딴 거 못 쓰겠죠. 바로 탈락. 그 다음에 뭐 피쉬맨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모르겠고 many fishes 이딴 거 없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11번 틀린 사람 11번 예 없습니까? 자, 12번 다음 밑주신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뭐 어색한 거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오케이 민규부터 가볼까요? We see many oxen 맞다? 오케이 민규 말고 재영 Star The Twelve News 맞다? 다음 많다 아직 She has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맞다? 점점 불안하죠, 그쵸? 네, 여기서 4번. 있는데요? My father? My father is an engineer. 이것도 맞다? 오케이. He is the best. He's the best actor in the world. 어, 이름 맞다? 그렇죠. 실칠 때 이름 이제 멘붕 오는 거지 이때부터. 그렇죠. 2번이 틀렸을 거예요. 2번이 틀렸을 거예요. 왜 틀렸을 거예요? 몰라요. 치상. 예, 이 뉴스가 뭔 뜻입니까 이거? 뉴스요. 소식이죠, 그렇죠. 이거 혹시 뉴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뭐라 막 짓거리던 거 생각 안 해요? 복수가 아니다. 그렇죠. 왜 복수가 아니라 그랬더라? 그렇죠. 이건 그냥 S가 붙어 있는 무슨 명사? 그렇죠. 추상명사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 하고 싶었냐면, 1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죠. 그럼 12가지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re are
serve pieces of news. 뭐 뉴스 한 토막, 뉴스 두 토막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There are 12 pieces of news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 news 이런 건 없습니다. There is a news 이렇게 하든지, There is news 하든지 소식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 news, 뭐 some new news 뭐 이러든지 새로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some은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 news. some은 셀 수 있든 없든 다 가능하니까 뉴스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치를 해야겠죠. 10번 틀리신 분. 왜? 분석 틀린 이유.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뭐지? 뭘 잘못했는데 너한테? 엔지니어가 뭐 드신데? 엔지니어가 뭐 드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기술자라고 얘기하면 될 걸. 오케이, 여기에서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 있습니다. 악스의 복수형. 악스가 뭐예요? 악스. 황소들은 악슨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lot of money. 뭐, 예,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서는? Much money.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더가 붙은 이유는 뭐, in the sea, in the world 하고 똑같은 이유. 13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순서대로 해라. 오케이, 다음 이거 하면 되겠네요? Does she have a baby? 그랬더니? Yes, she has two babies. 왼쪽, 오른쪽? 쪽? Okay. 예, 여기에 yes she does에 대해서 뭐 대신 뭐지 대동사라고 했죠 이거 그렇죠 뭐 대신 왔는지 얘기 중에 지금 does she have a baby 에 있습니까라고 물은 거죠 자녀가 있나요 yes she does 예 있어요 she has two babies 애 둘 있는데 they는 뭐 대신 왔냐면 the two babies 대신하죠 the two babies are twin sisters 그래서 그 두 아기는 뭐래요 쌍둥이 뭐다 쌍둥이 자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쌍디 자매입니다. 됐습니까? 한 방에 끝냈네요. 이거 딸 둘을 낳아버려야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it does는 뭐 대신 왔죠? Yes, she has babies.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Yes, she has babies. A baby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a baby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Yes, she has babies. 13번 틀리신 분 모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다음 중 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 알맞은 거 넣으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1번 제형 I m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인기하면 되겠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다음 He is a music teacher. 민규, 클라라. 스토어. 계속해서 민규, 아, 민규나 재영? 피크닉. 아, we're gonna picnic is Sunday.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mirror. There, 여기에 there is the mirror 될까, 안 될까? 됐어요. 그쵸, 대죠, 그쵸. 대죠, 그쵸. 아, 안 돼요. 그죠? 뭘 가르쳐 놓고 싶죠? 그 다음에, he is the music teacher.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죠. 얘는 더가 아예 안 되지만, 얘는 더가 되고, 근데 뜻은 달라집니다. 그가 바로 그 음악 선생입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을, 어가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소개. 그럼요.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여기다 침 뱉었어?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누가 여기다 침대 탔어? 그랬더니 아, 그 음악 선생님이 됐었어요. He is the music teacher. 이럴 때 더 쓰는 거고요. 뜻이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 Clara works at a bookstore 돼 안 돼? Clara works at a bookstore 당연히 되죠.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아 이거 말고 3번 4번 똑같은 이유로 여기 어도 되고 더도 됩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클라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뭘 쓰는 거야? 클라라 works at a bookstore. 그렇습니까?
오케이. 클라라 어디로 출근해? 라고 물었어. 어디로 출근해?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 그 서정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고 온더 피크닉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건 통째로 외우라 했죠, 이거. 소풍 가다, 고 온더 피크닉, 고 온더 보케이션, 고 온더 비즈니스. 고 온더 비즈니스가 뭐였더라? 그렇죠, 출장 가다였죠. 그러니까 then go to work.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어법상 어색한 것을 발음이 고쳐서 읽으면 되는 거군요. 오케이. 그래서 민규 씨. She has a pretty flower.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재영 데이. 데이아 미드스쿨 스튜던츠. 오케이. 다음, 여기 다음이네요. The yellow leaves are beautiful in fall. 오케이. 그래서 4번 민규 하면 되겠네요. I wash the dishes after dinner. 맞다. 재영이 하면 되겠네요. He plays the piano for m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he has a pretty flower. 그녀는 예쁜 꽃몇 송이를 갖고 있다? 한 송이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거 빼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저랑 수업할 때, 통문장 수업할 때, 뭐 가차없이 이런 거안 쓰면 틀렸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ay and middle school students에서 이 day하고 students 이 둘을 가지고 합쳐서 뭐라 그러고? 응? 아니, 동급이라고는 안 하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름을 보고 뭐라 한다? 수의 일치. 그니까. 그 다음에, The yellow leaves are beautiful in fall. 그 노란색 나뭇잎들, leaves는 leaf의 복수형이죠. 불규칙, 아니, 불규칙은 아니고, 푸는 부즈 하는 거죠. 뭐, 가을에, 요 부분 봐야 되겠습니다. 가을에 할때 뭐라 한다? In fall도 되고, in the fall도 됩니다. 맞습니까? 계절 명칭은 관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인포 둘다 됩니다. 둘다 된다고 그랬어요. 더 들어가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다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볼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맨날 통째로 외우라고 하는 거고, 그거죠. 설거지 하다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식사 명칭이죠. 더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악기네요, 악기. 15번 틀린 분 모시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누구죠? 오케이, 16번. 마찬가지 틀린 거 바르게 고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16번에 1번. 다은이 하면 되겠네요. He's not a famous singer. 민규? People need air and water. 재영? Please give me a glass of juice. 다은? Three meals every day. 1컵 of milk.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민규. 즈 one hour. 왜 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뭐 이렇게 어렵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치는데? Children drink milk every day.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 우유를 마신다. 그러니까 굳이 몇 잔, 그리고 a cup of milk가 어디 있습니까? A glass of milk, two glasses of milk라고 했죠. 네? 좀 혼이 나갔군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렇습니까? 다음 17번 입이 또 삐죽삐죽거립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기분에 따라서 공부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막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남학생들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던데요. 오케이. 그래서 17번에 1번 나머지와 다른 거 고르라고 했네요. 오케이. 1번 다음 There is an old house on the hill. 민규 An ox is different from a cow. 여기서 3번. 재영?
Tell me the exciting story. Don't. He wants an ice cream for his son. He wants an ice cream for his son. Bartha? Bartha? Okay, 그럼 답은 3번인가요? 그죠? 아분 같다? 아분 3번이 틀린 거야? Tell me the exciting story가 틀린 거야? 응? 맞지, 그치? Tell me the exciting story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쵸? 답이 없어졌네? 다원이네? 오케이. 관사와 명사. 생각보다 쉽죠, 그쵸?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스크림.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아이스, 워터, 브레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채수가 없죠.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He wants ice cream for his son. 뭔 on 아이스크림은 뭔 on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 셀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Okay, there is an old house. 낡은 집이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An ox is different from a cow. 황소는 암소와는 다르다.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했습니다. Tell me an exci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라. 라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호랑이가 떡 파는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 하면 안 먹지. Tell me an exciting story. He wants ice cream for his son. 아이스크림 셀 수 없습니다. Martha lives in an apartment. 마르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셀 수 있고, 아파트 셀 수 있고, 스토리 셀 수 있고, 카우, 억스 셀 수 있고, 하우스 셀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셀 수 없네요. 몇 번에 뭐? 네, 철문에 돌을 놓으면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 언 못 들어갑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안 됩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봐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도 되죠. 그렇죠? 더도 되죠. 더 되는 거 다 골라. 그러면 잘 말했어. 여기 더도 되는 거 다 골라보세요. 더를 넣어도 되는 거. 됐습니까? 더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 5번? Martha lives in the apartment. 5번밖에 없나요? 4번 되죠. He wants the ice cream. 당연히 되죠. 그는 그 아이스크림 원한다. 딴 아이스크림 말고 그 아이스크림 원한다. 되죠. 더 뒤에 셀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He wants the ice cream 된다니까요. 또 3번 되죠. 3번 괜찮아요. 뭐? 3번 괜찮아요. 내가 3번 했다고? 더 들어가도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더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번, 4번, 5번. 1번은 더가 왜 못 들어가니까? 1번이 이거니까. 2번에 더는 왜 못 들어갑니까? 어, 카우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나 거기에 상관한 거. 여기다가 더를 쓰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돼? The ox is different from the cow. 이건 되겠죠. 됐습니까? 16번 틀리신 분과 17번 틀리신 분 모시겠습니다. 15번은 아까 했지, 참? 17번 틀렸어. 왜? 5번을 선택했어요. 5번을. 다들 5번을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다 뭐죠? 전부 다 on이야? on old house, on ox, on accessory. 그래서 여러분들이 17번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 그렇죠. 아이스크림 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면 되나요? 18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를 참고해서 문장을 써라. There are two birds in the sky. 하늘에 새 두 마리가 있으면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바다에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세 명의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세 명의 아이들이 있다. Children. There are three. 카인드. 어? 카인드. 카인드?
three kinds of people. There are three kinds. 어떻게 문장 어떻게? Keys. There are three keys. There are three keys in the sea. 당연히 되겠죠. There are three keys in the sea. There are three children in the sea.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sea. 됐습니까? Okay.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케이. 무엇을? 아, 참, 어디에네. 문장에. 무엇을? 닭새 마리와 양 다섯을 뭐 한다? 갖고 있다. My father has three chickens. THREECHICKENS. And five sheep on his farm.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치킨 맨, 뭐 자주 시켜 먹으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치킨 안 시켜 먹어요. 19번 모시겠습니다. 틀리신 분. S를 안 썼다. 그다음 계속해서 20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she washes her hands, teeth and feet. After the dinner. 안 되겠죠? 벌은 빼앗아. 어?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She washes her hands, teeth, and feet after dinner. 아우, 밥 먹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need a piece of cake and two glasses of water. 오케이. 20번 틀리신 분 모시겠습니다. 왜? 벌은 안 뺐어. 벌은 안 뺐고 또. 저 틀렸는데 왔다 지금 어 뭐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어 그래? 더요 더 또 This is a cake I need I need pieces of cakes 케이크? 그거 맞다 했을 텐데 내가 I need pieces of cake and two glasses of water 했어요? S 지웠어? Glasses 했어요? 네, 그럼 맞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했겠죠, 선생님. 뭐, 선생님한테 자기 심을 자기만 보내주고. 그 다음, 계속해서, 언, 더 좀 골라쓰고 필요 없으면 X 표시해라. Do you like sandwiches? I can make fruit sandwiches very well. It is very easy. 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easy. I can make fruit sandwiches very well. It's very easy. I need an apple, a kiwi, butter, and bread for the fruit sandwich. Cut the fruit and put them between two slices of bread. Enjoy it.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샌드위치 좋아하냐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뭐를 할 수 있대요? 능력을 잘 만들 수 있대요. 엄청 잘 만들죠. 그것은 매우 쉽다.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에 뭐 되시고 왔습니까? Make fruit sandwiches. 2% 부족하네요. To make fruit sandwiches is very easy. 또는 it's very easy. To make fruit sandwiches. 이거 어디서 배웠죠? It is very easy to make fruit sandwiches.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명사.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명사. I need an apple, 사과 한 개, a kiwi, butter 셀 수 없고, bread 셀 수 없고, for the fruit sandwich. Loves of butter. 예? Loves of butter, 당연히 되죠. 근데 얼음. 어 로브즈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 로프 오브 버터는 되겠죠. 로프 오브 버터. 그러니까 그거 맞다 해주려다가 어가 있는 바람에 그러면 로브즈인 바람에 틀렸다고 했어요. 어쩔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I like Korean food very much. My mom is good at cooking. 얘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She is a famous cook. 엄마 소개 처음으로 하고 있죠. She puts
She put fruit in rice cake and 자 이걸 무지하게도 틀렸는데 뭐예요? Two spoons of honey 해갖고 틀린 사람이 있죠, 그쵸? 두 스푼풀 of honey니까요. 스푼풀 하지 않았나 이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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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n bibimbap. She makes fried 떡볶이. 떡볶이 2. She makes fried tteokbokki 2. The foods are very delicious. So many Chinese and Japanese like her foods. 저게 떡볶이예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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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에 왜 아무것도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I like Korean food very much. My mom is good at cooking. 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하필이면 어를 써야 되는지, 왜 더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She puts, 그 다음에 여기에 왜 관사를 못 쓰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아무것도 안 썼는지 얘기해 주시고, 라이스케이 명사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왜 아무것도 안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명사인데. She means fried tteokbokki. 여기에 왜 아무것도 안 썼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이상하다 왜 더가 있고 푸드는 셀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왜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ny Chinese and Japanese like her foods. 여기 마찬가지 뭐 똑같은 이유로 S가 붙어있는데요. 자 여기에 I like Korean food very much 할 때 I like the Korean food 아니고 I like a Korean food도 아니고 왜 아무것도 안 썼나요? 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썼나요?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한식이 엄청 좋대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한식이 좋답니까? 아니면 한식을 한식이란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답니까? 특정한 한식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 탈락? 더 탈락. 그럼 어는 왜 탈락이야? 어 코리안이 안 돼서? 어 푸드가 안 되기 때문이죠. 푸드 셀 수 없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니까 음식. 음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취급한다 그렇죠 아이디어 취급하는 거. 단수 취급이면 오를 넣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셀 수 없는 것이냐 네, My mom is good at cooking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요리하 뭔가 왜 쿡은 왜 안 돼요 My mom is good at cook은 왜 안 돼요 요리하 이거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My mom is good at cooking은 She is a good cook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She is a good cooker 응? She is a good She is a good cooker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he is a good cook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 쿡은 무슨 뜻이야? 요리사 쿠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쿠커가 뭔데요? 네 번째 얘기합니다 요리 기구라고요 요리 기구 그럼 뭐 남비, 솥 이런 걸 쿠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She is a good cooker 그러면 그녀는 훌륭한 요리 기구입니다 사람을 기계 만들어 놨죠. 물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니까. 그럼, My mom is good at cooking은 she more very well 해도 되죠? She more very well 해도 되겠네요. 뭐라고 해도 돼요? She cooks very well. 전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My mom is good at cooking. She is a good cook. She cooks very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She, 왜 더가 안 되고 왜 어를 써? She is the famous cook이 아니고 왜 she is a famous cook입니까? 그렇죠. 엄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아무것도 못 써? She puts fruit in rice cake 할 때 여기에 왜 아무것도 fruit 앞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 여기 왜 아무것도 안 씁니까? 연락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하고 똑같죠? 어? 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하고 똑같죠? 여기 왜 아무것도 없었지? 푸드가 셀 수 없습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내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네. 아이디어. 셀 수 없는 브레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여기도 fruit도 마찬가지. 무슨 뜻인데? 과일이라는 뜻인데 fruit이라는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아이스 없어. 아이 케이크 없어. 그렇죠. 케이크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이유, 여기에 없는 이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 다 똑같죠 지금. 셀 수 없는 명사들이기 때문이죠. 음식이고 과일이고 케이크란. 선생님 과일을 왜 못 써요? 케이크를 왜 못 써요? 음식을 왜 못 써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uncountable none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nd two spoonfuls of honey in 비빔밥. 뭐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지금 여기에 푸드에 fruit에 케이크에 없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makes 왜 여기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떡볶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근데 여기는 왜 더가 있고 왜 갑자기 여기 없던 게 왜 나타났어? 더 푸드 이 더 푸즈가 뭐 대신 왔어요? 코리안. 아 코리안 푸드 때는 맞습니까? 그 음식이 매우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더 푸즈는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어? 라이스 케이크 비빔밥 떡볶이 대신 왔잖아요. 뭐? 뭐라고? 더 푸즈가 뭐 대신 왔다고? 지금 우리 나는 한식이 엄청 좋은데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하시고 엄마는 유명한 요리사고 그녀는 뭘 만들어요? 어? 떡 케이크 만들 때 떡 만들 때 뭘 넣는데 과일로 과일 떡 과일 만들고 또 뭐도 만드는데 비빔밥 만들 때는 꿀을 사용하시고 또 뭐도 만드신데 떡볶이도 만드시는데 그 음식이 매우 맛있대잖아. 더 푸드는 뭐 대신 왔어? 여기 나왔던 앞에 나왔던 엄마가 하는 떡볶이 비빔밥 떡 대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드는 음식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다? 음식의 종류를 내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음식들은 매우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도 똑같은 이유. 그녀의 음식이 그녀가 만든 음식의 종류들을 뭐한다? 좋아한다. 됐습니까? 네. 프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루트도 과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지만 과일에 뭐를 얘기할 때? 종류를 얘기할 때는 됐습니까? 그럼 마트에 가면은 과일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are many fruits in the mart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종류가 많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many fruits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five class 7이요. Sam has five classes on Monday. 월요일날 5교시가 있고요. The mice are in the hole겠죠. The mice are in the hole. 생쥐들이 구멍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friendship 뜻이 뭔데? 친구랑 우정이죠. 관계 아니다. 관계 릴레이션 다 릴레이션. 우정 셀수 없어요. 그렇죠. Friendship is a very important thing. 아이디어죠. I drink two glasses of yours every day. 맞고요. She has eyes. 아? 복순대 어떻게 하나란 얘기를 합니까? 잘했네. 그 다음에 마리아 plays the violin. 그 다음에 수진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이건 수진이 말고 또 누구도 해도 돼. 민규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재영 goes to bed late. 다은 goes to bed late during vacations. 그쵸? 이제 오늘 뭐 했어요 학교에서?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Please give me some water. The moon is high in the sky.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명사와 관사 파트를 했는데요.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더럽게 어렵다. 깨끗하게 안 어렵고 더럽게 어렵다. 왜 더럽다는 표현을 썼나요? 많이 틀렸다. 많이 틀렸기 때문이다. 왜 많이 틀렸나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왜 별로 안 했나요?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왜 게임을 열심히 했나요? 게임이 재밌다. 그렇죠. 게임은 바로바로 막 경험치 올라가고 막 그 코인 쌓이고 맞죠? 네. 그렇죠. 막 아이템 살 수 있고 막 바로바로 보상이 바로 오죠. 그렇죠. 근데 이놈의 영어 공부를 뭐 해봤자 나는 뭐 그치. 뭐 내가 무슨 뭐 영문학과 갈 것도 아니고 그치. 그렇잖아. 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회복지학과 가겠다 이러면서. 사회복지학과는 영어 시험 안 치거든요. 선생님, 전 사회복지학과 갈 걸로 중3인데, 고1인데, 중3 뭐 고1, 고2, 중2 뭐 이런데, 아, 난 사회복지학과, 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뭐 하는 거야? 가갖고 뭘 어르신들 도와주는 거 뭐. 복지라고 하지도 몰라. 힘든 사람은 도와주, 쉽게 얘기해서 힘든 사람은 도와주면 되는데요. 아, 그 또 영어 시험 안 친다는 소문이 있고, 저희 영어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못하면, 힘들어요. 미안하지 마. 뭘 해도 자꾸 영어 시험 치고, 영어 성적 뭐 토익 몇 점이냐, 뭐. 아, 뭐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 쭉 해봤습니다. 또, 뭐, 소감. 명사와 관사 같은. 응? 어? 카오. 감이 오는지. 오렌지. 어? 저 신기스게 너무 안 좋고. 감이 영어로 뭐예요? 감? 감이 패. 오렌지 아니고. 저야. 저의 처음인데, 어, 페르시몬, 페르시몬. 시몬 누가 아니에요? 네? 네. 예, 김건빈. 예, 김건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워크북 펼치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하시는 게 알죠? 예. 지방하는데 정확히 45분 30초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EBS 교재는, 듣기 교재는 못 샀죠? 네. 듣기 교재는 그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랬죠, 한 가지는. 나머지 하나를. 어? 아직 안 잘 건데? 돈이 돈을 받아야 돼. 아니, 네, 구하시고요. 집에 돈을 훔쳐야 된다. 그 훔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아니었어. 예, 2번 할 차례에요. 다음 민간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시간의 전치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다 했나? 아니, 이거부터 하고. 네. 네, 그거 다 했잖아, 참. 다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풀이 안 했잖아. 아, 그 풀이 안 한 거 있나? 아, 맞다. 미안하다. 이거부터 하자고. 아,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합니다. 잘했어요. 나 리더 쓰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나타. 아, 이거 안 했는데. 이거 내 시간 동안을 짜는 거 아니었어요? 나 45분 30초. 여기 맞나? 82 맞나?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레이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한 게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의 3단 변신이 뭐든가요? 레이. 그렇죠. 레이. 레이드, 레이드죠. 일단 레이의 뜻이 뭐예요? 레이, 레이너. 그렇죠. 노타, 두다, 풋하고 같은 뜻으로 여기 쓰니까 put down your coat하고 똑같죠. 여기서는. 오케이. 그다음에 라이가 거짓말하다 할 때는 3단 변신이 뭐든가요?
라이 라이드 라이드였죠. 그럼 라이가 눕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때 3단 명시는 라이 레이 이 정도 봐라. 라이 레이 레인이죠. 됐습니까? 바로 이 레이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레이 레이드 레이드 놓다 놓았다 놓여진 라이 라이드 라이드 그 다음에 라이 레이 레인 눕다 누웠었다 뭐 이런 뜻이 좀 애매하고요. 됐습니까? 너는 해봤죠?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적어요? 요거는 평균적으로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네요. 아, 세 번째네요. 아, 넓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넓네. 다섯 번째인데. 네. 그래서 1번 다음 위. We have a party in Ellie's house. 오케이. 그래서 2번 대형 How many stars are there in the sky? 그래서 민규 Lay down your coat on the sofa. 오케이. 대형 The old man puts the coins in the pot. 다음 Grandfather was waiting for us at the bus stop. 민규 오케이. 그래서 민규 말고 재영 재킷 오케이. 그래서 다음 채점 어? 5번에 어? 6번에 on the floor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건 남았다. 어. 5번에 뭐? 5번에 on the bus stop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고친 거 말고요. 고친 거 말고 기준으로 틀린 게 몇 개냐 하면 두 개네요. 이번에 You have a party at Ellie's house.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개입하는 시간. 오케이. 친구랑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그쵸? 지나간 친구를 만났어요. 그쵸? 지나간 친구를 만나고 친구한테 뭐라는 거야? 우리 앨리스네 집에서 파티 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그쵸? 우리 앨리스네 집에서 파티 할 거야. 이러는 거죠. We have a party. 뭐? At Ellie's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stars are there in the sky?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늘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 Lay down your coat. 코트를 내려놓으시오. 모두 소파, on the sofa. 됐습니까? And the old man puts the coins. 할배가 뭐 한대요? 동전을 집어넣는데 좀 어디다가? In the pot. 팟은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라 했죠. 그렇죠? 맞고요. Grandfather was waiting for us. 할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At the bus stop. I found your wallet. 난 네 지갑을 발견했어. 자, in the floor에서 내가 발견했는데 곡괭이 갖고 와. 곡괭이 갖고 와. 어? 밭? 그래서 6번에 아이고 미안. On the floor죠. 됐습니까? 나는 바닥 위에서 너의 지갑을 발견했다. 이 바닥을 뜯어가지고 속에서 내가 발견했다는 아니겠죠? 이 말이요. There's a jacket. 재킷이 있다. 어디에? In the box. 상자 안에.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아까 6번이네.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 거 기준으로 두 개 틀렸다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상자 안에 in the box. 바닥 위에서 on the floor.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on the sofa in the sky. 그 다음에 앨리스의 집에서 at Alice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재영이 가볼까요? Let's meet at the gate. 다음. My older brother is in India. 민규. I saw your name on the board. 다음. I saw Billy at the party. 재영. Fridge. OK, 채점 5번에 인이다. OK, 선생님의 개입. Let's meet at the gate. 뭐하죠? 만나죠? 어디서? 그렇죠. 대문 앞에서, 대문에서, 정문 앞에서 이 말이죠. At the gate. 됐습니까? 손가락질로 이렇게 약속하겠죠. My older brother is in India. 어디에 있다? 인도에 있다. 우리 형, 오빠는 인도에 있어. In India, in Korea. I saw your name. 난 네 이름 봤대죠. 어디서? On the board. 게시판 위에서. 됐습니까? I saw Billy. 나 빌리 봤어. 어디서? At the party. 파티장에서. Are there any oranges? 뭡니까? Are there 오렌지가 있습니까? 어디에? In the fridge. 됐습니까? 냉장고 선생님 그려볼게.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그렇죠. 됐습니까? 바닥도 냉장고 바닥 있죠. 네. 그렇죠. 옆에 있죠. 뚜껑 달렸죠. 뭔 얘기하고 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냉장고 위에 있었잖아. 위에 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온도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칼지. 예, 바로 가볼게요. 예, 재영이 don't make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다음 they didn't dance on the stage. 하셨고요. 자, 민규 She often thinks about life in France. 하셨고요. 대형. Okay. 다음 채점하면 되겠네요. 어? 뭔가? 이거? 뭔가? Inland? Onland? 오케이, 선생님의 오케이. Don't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 모더 클래스룸, 인더 클래스룸. 교실 안에서 교실 바닥 있고 벽 있고 뚜껑 있습니다. 인더 클래스룸. 그 다음에 they didn't dance. 그들은 춤추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네요. 됐습니까? 프랑스에서의 생활 life in France. 됐습니까? She often thinks about life in France. People live. 사람들은 살죠. 자, inland에서 내가 지금 살려고 그러면 뭐가 좋아? 그렇죠. 거기에 가져와. 그렇습니까? 지하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 이제부터 지하에서 살아. 살 수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산다고. 지하철에서 산다고. People live on land. 땅 위에 살죠. 예? 네? 네, 주차장 같은 데. You should live in the sea. 네, 거기 주차장에 사람들 살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잔디 위에 앉지 마라. 오케이, 다음 그레이스? 그리스? 아 이거 못 읽어요? 그레스 아닌가요? 그레스 그레이스라는 Don't sit on the grass.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거울을 봐라. 저요? 네. Look at the mirror on the wall. Look at the mirror
In the world. In the world. Okay, 그래서 제가 직접 Don't sit on the grass. Look at the mirror on the wall. 그렇죠. 빨리 뺏게 적어. 어떤 게 안 하지? 대장님은 빨리 서수형 문제를 좀 익혀라. 아니, 쌤, see of mirror이라고 지금. 예, 그렇군요. Look at the mirror. See of mirror 해도 돼. 어, 근데 되게 어색할 거야. See of mirror. See the mirror 뭐 되게 어색할 거야. 그런 표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쪽으로. See the mirror. 대충 뜻은 알아. 그러니까 알아는 근데 이게 좀 어색해한다고. 다음 계속해서 over on the near에 대한 얘기. 다음 관련해서 할 만한 것을 골라라. 민규 가면 되겠는데 더. Sailed. Okay, 다음. The sun shines over the lake. Okay, 대형. Okay, 다음. Children in there. Children of them have on the back. Okay, 민규. Is there a half month store near here? Okay, 대형이. Done. Okay, 그래서 민규 채점 다 맞았죠. 그러니까 the boat sailed under the bridge. 그 배가 항해했다. 어디로? Under the bridge. 다리 밑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얘기죠. The sun shines. 태양이 빛납니다. 어디서? 산 위에서. 산 위에 붙어있진 않겠죠. 산 다 타게. A helicopter is flying.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 중이다. Over the building. 그 건물 너머로. Under the building. 이건 무슨 잠수함입니까? 뭐 지하철입니까? Children of night. 아이들이 뭐한대요? 자주 숨는다. Under the bed. 어디에? 침대 밑에. Is there a department store? 뭔 소리예요? 백화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 근처에. Near here. A bumblebee is flying over the floor. 오케이, 플라잉 할라 그러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됐습니까? 붙어서 날진 않고. 붙어서 알겠지, 사실 그렇잖아. 네. 당기는 중이다, 아닐까, 그건. Don't go, don't go.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Near the wild animals. 동물들 근처에 가리마다. 일단 계속해서. 다음, 1번, 다음. Near. This home. 네, 계속해서 2번 대형. Under the tree 하셨고 민규. 네, Over the hill 하셨고 다음. The school. 네, 이쪽에서 어 대형이 다이버겠지. 다이버. 다이버즈. 아. 언더더 보고. 네, 민규. 언더더 체어. 던. At night. 다음 채점 다 맞았다. 한 개 틀렸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와. 그리고 There was an apple tree near his home, near his house. The rabbit didn't rest under the tree. The bird flew over the hill. There's a park near the school. The divers are on the boat. The cat jumped over the chair. Don't go near that place at night. 어? 4번에 뭐를 들고 my school 아니야? Near my school. 그렇죠? 됐습니까? 얘는 어떤 팔아먹었어?
옷은 저 일본의 하우스로. 네, 하우스 해도 되겠죠 뭐. 맞습니다. Near is out, near is home. 오케이, 8번 있나? 오케이. 나는 강 위로 다, 두 개의 다리를 보았대요. 그렇죠? 이거 렉스죠, 그렇죠? 렉스지, 렉스. 오케이, 그래서 돼요? 근데 못했어요. 오케이, 다음. 아이 saw two bridges. 그다음 뭐라고? Over the river. 오케이. 계속해서 세영. I my 돌 돌 내 돌은 is is under under the 침대가 뭐 My love is under the bed. 채점? 아, 네. 그렇죠. 아, 네. I saw two bridges over the river. My doll is under the bed.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In front of, next to, between A and B, across from. Between A and B에서 참 한 가지 얘기하네. 둘 사이에는 between A and B인데 이상 뭐, 뭐였더라? 세 지상 사이에서 뭐였더라? 어멍. 그렇지. 어멍. M-O-N-G. 어멍댐. 그들 사이에 어멍댐이었죠. 기억나시죠? 안 나니까? 그렇죠.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죠. 얼마 안에서 얼마 된 거 올라라. 민규 더. The library is across from the gym. 다음 에릭. 오케이, okay, Eric is standing between them. 재영. 아우, 어머, 이리. 오케이, 민규. Okay, 다음. 재영 채점. 맞습니다. The library is across from the gym이 뭐죠? Across from the gym. 체육관. 체육관 건너서. 네, 그러니까 체육관 뒤에.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gym. 체육관 없겠어요. 짐. 아 체육관이란다. 응. 그 뭐지? 강당? 네 강당. 홀. 홀. 응. 현관은 아예 복도 아니에요. 복도 강당 뭐 이런 걸 홀이라 그러죠. 현관. 네, 현관은 홀이라 그러죠. Are you standing between N and N? How about meeting in front of the supermarket? There is an old piano by the window. On the window 오면 재밌겠다. Hey.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핑크를 알맞으면 써라. 재영 the boy sat next to the tree. 민규, Sam is sitting behind the Tom. 같은 말? In front of Sam. 그래서 채점 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Behind Tom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그리면 그렇죠? 와, 예, 얘는 뭐야? 얘는 뭐야? Sam. 오, Sam이죠. Sam은 앉아 있는 중이다. 어디에? Tom 뒤에. 뭔가 얘가 쌤이죠? 그렇죠? 얘가 탐이고요. 얘가 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이해하는 거하고 진짜 이해하는 건 다르군요. 그렇죠? 됐습니까? 쌤은 앉아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탐 뒤에. 그러면 탐은 앉아 있는 중이죠. 어디에? In front of Sam. 됐습니까? 쌤 앞에 탐 앉아 있고 탐 뒤에 쌤 앉아 있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n front of 하고 같은 말도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in front of 같은 before. 말 그렇죠, before 였죠 아, before 오케이, 1번, 다음 There is a cat behind the door. There is a cat behind the door. 재영 Jim is across the door. Okay, across from the store. 민규, 토닉. 토닉, 다음 비즈니스 워치 next
left two sofa. Okay, okay, down. Our flower shop is next to the bakery. Taeyong. I'm a baby for you. Okay, 링크 채점 담아놨다. 다음 채점 담아놨다. 아,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라. There's a cab behind the door. 시진 is across from the store. Tony found his watch next to sofa. The flower shop is next to the bakery. I'm waiting for you in front of the bookstore. No? 아니, 제가 이거 없어. 네. 니들은 뭐 어차피 하나니까 붙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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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이게 한 글자로 보이시지 않나요? 뭐예요? 잠시만 얇고 가도 돼요. 진짜요? Why? 시간입니까? Why? 아. 됐나요? 3번하고 4번이 연달아 나온 이유가 뭐게? 같지만 다른 둘이 같은 표현이라고. 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Before. 그렇죠. Before the bookstore. B-E-F-O-R-E. 됐나요? 네. 칸이 뭐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응? 왜 칸이 보죠? 어, 더 소파해야 되는데 소파를 소파 그냥 막 쓰나요? 네. 어, 소파 셀 수 있어 없어? 무슨 소요? 아, 못 세? 아니. 퍼니처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파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체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그래? 아, 소파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세주 왜 보셉니까? 과일 센 가고 있어요. 과일 셀 수 있어? 프루트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애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프루트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프루트 과일. 아. 또 얘기할까? 아니요. 어? 치킨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푸드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할까? 퍼니처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소파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아, 진짜. 자, 그 자전거는 벤치 앞에 있다. 대형? 더 바이크 이즈 인 프론트 of the bench. 예, 계속해서 대형 대형이란다. 민규. Our school is next to the bank. 다음 채점. 예. 방의 전치사 from to for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민규 대야. They are jumping from the rock. From the rock. 다음.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To the museum. Okay, 계속해서 대형. Is this train to London? To Londo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Week starts from Sunday. 민규. 제시카 decided to leave for Chicago. 오케이, 다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some? From Seoul. S-E-O-U-L. 틀린 게 좀 아, 나 소울이라고 들었어. 내가 틀린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 채점 아니, 채점 아, 뭐요? 말하려고 했나? 먼저 시켜보고 잠시만요. 이번에 폴라운더 폴라운더 뮤지엄 해야 될 것 같다. 너 안 했지? 왜? 또? 다 됐어? 예. 채점 3번 뭐? 폴라운더 해야 될 것 같다. 또 민규는? 6번에 2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누구는 무엇으로부터 바위로부터 뭐 하는 중이다? 뛰어내린 they are jumping down from the rock. 그다음 어떤 무엇 박물관으로 간 현장 학습은 한번 길어봤자 그거 어땠니? How was it? 그래서 you are failed the trip to the museum. 무슨 프롬이야 프롬은? 어? 박물관으로 가는 거야. 박물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프로그램 두지? 어, 가는 거였어. 어떡해. 아, 네? 그것도 떠나는 어? 야, 현장학습을 뭐 박물관에 맨날 가다가 뭐 학교로 현장학습 가냐? 학교 가다가 형 박물관으로 갈 거 아니야? 아니, 쌤. 돌아오는 줄 알았지. 어땠니라고. 물론 돌아왔겠지. 왔으니까. 아, 왔으니까 어, 이제는 프롬이다. 박물관을 그로부터 왔잖아요. 와, 깬다 깨. 야, 현장학습 어디로 간 현장학습인데? 박물관에. 박물관에 간 현장학습이잖아. 바로 방에 당연히 field trip to the museum이지. 어? 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단히. 다음. 그래서, 런던 가는 기차. 런던 가는 기차. The train to, 아니고, the train for London. 그래서, 뭐, 2야, 2, 4지. 뭔가? 그 다음에, a week start. 뭐로부터? From Sunday. 그 다음에, 데시카 decide to leave. 저, 시카고에 있다가, 그런, 가는, 또, 시카고를 떠나는 거야. 시카고를 향해서 가는 거야. 시카고에 있다가 시카고로 떠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leave for 시카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에 부서부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부터 서울로부터 부산까지니까 from Seoul.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from Seo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부터 부산까지 런던도 to 런던 turn it to 부산 from 서울 에? 런던도 런던행 기차 train for 런던 다 같이 해야. They are jumping down from the rock. They are jumping down from the rock.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How was your field trip to the museum? Is this train for London? Is this train for London? A week starts from Sunday. A week starts from Sunday. Jessica decided to leave for Chicago. Jessica decided to leave for Chicago.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from Seoul?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from Seoul? Get to Busan from Seoul. 그 다음에 호놀룰루에 대해서 조사한 거 아무 조사를 안 해왔다. 무엇이 있을 거예요? 얘 안 해옵니까? 바빠서 그렇죠? 그렇죠? 호놀룰루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이거 조사하는데 그렇죠?
Honolulu. Honolulu.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스테이트 그 중에 하와이 스테이트의 캐피탈이란 말이야. 와우. 호놀룰루 북적북적 하겠네. 여기 가서 살까? 춥지도 않을 테고. 아 늦겠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저기 영어 써요. 예, 영어 쓰죠. 미국인데. 자, using deity에서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죠? Using deity. Using 어? 아, to use their tails다. With their tails다. 아닌가? 오케이.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1번. 재영이 하면 되겠네, 1번. Sally. Sally, one, two. One, two. To return. To return to. Sally, one, two, return to Canada. 하시고 계속해서 민규. They will leave for Honolulu next Friday. Oh. Done. Tell me the way to the library. 하셨고. Done. Please fly. From flower to flower. 하셨고. 다음에 재영이. 몽키즈 move from tree using their 어떡하지? 못 끝났습니다. 투트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케이, 민규 채점 4번에 허가 빠졌어요. 허가 어디 도가 있는데? 더 비즈. 아, 더 비즈 해야 돼? 아, 있네. 네, 더 비즈. 더 비즈 없어요. 더 비즈 fly from flower to flower. 이번에는 monkeys move from tree to tree using their tails.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와우. 네? 자, 봐봐. 누가 뭐 한대요? 어? 누가 뭐 한대? 원숭이들이 이동한대죠? 네. From tree to tre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 다음에 using their tails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렇죠. 됐습니까? 네. 뭐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when, where, how, why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을 때야? 부사가 많을 때는 뭐부터 한다 그랬어? 장, 방, 시, 이라고 했죠. 장, 방, 시. Where, 아니 잠깐만. Where, how, when, why 순서는 더. Where가 왔고요. 그 다음에 how가 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using their tail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당연히 with their tails. 그들의 꼬리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Monkeys move from tree to tree. 자, 4번 문제 봤을 때 from flower to flower 나왔으면 from tree to tree겠지. 그치 재영아? 어? 눈치 빵점아. 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from flower to flower.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from tree to tree. 그러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from place to place. 됐습니까? Sally won. 잔다. 무엇을? To return to Canada 하는 것을. 그래서 Sally는
nationality가 뭐예요? National Cellis nationality is Canadian 이겠죠. Canadian이 뭐예요? Canadian is because he wants to return to Canada. 그 다음에 we will leave for Honolulu. 우리는 호놀룰루를 향해서 떠날 것이다. Next Friday. 됐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Tell me the way to the library. 어디 가는 길 좀 말해라. Way는 way인데 어떤 way? To the 그렇죠. To the library 하는 way를 좀 알려주세요. The bees fly from flower to flower. Monkeys move from tree using their tails.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봐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I ran from my home to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 아, for park. I ran from to park.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이를 시키지 말라고 눈빛을 보내고 있고요. 민규, 네가 채점해. The train started to Tokyo. Okay, 채점. 어 이번에 투를 뭘로 바꿔줬어? 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 이름 다 됐어 그러면? 둘 다 맞아 이러면? 오케이 okay, 아직도 아, 그렇죠 이거는 for로 바꿔야 되겠죠. The train started for Tokyo. 그렇죠? Started 대신에 L, 잠깐만 started 대신에 L로 시작하는 The train left for Tokyo 해도 같은 뜻인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빨리 찾아내. 1번에 I ran from my home to 아, ran from my home to park. 자, from my home for park. 아, from my home to 아, from my home for park다. 그렇죠. 이제 두 개 틀렸으니까 1번 문장에 두 가지가 틀려버렸네요. 이제. I ran to my home to park. I ran to my home to park. I ran to my home to park. 와우,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두 군데로 막 뛰어가네. 아. I ran to my home to park. 와우, 몸은 하나인데 막 두 군데로 막 향해서 뛰어갑니다. 네. From A to B가 뭐 뜻인지 몰라요?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뜻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A로부터 B까지니까 여기 당연히 From A to B 쓰는 거죠. 무슨 4야, 4는. I ran from my home t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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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품사가 뭐죠? 명사. 명사죠. 그쵸? 아, 파크 아이디어구나. 파크 아이디어였어 언제부터? 아니요. To the park. 아지. 어? 명사와 관사의. 그렇죠. 전시를 하면서도 명사의 관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이 my 같은 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사와 관사하면서 이 my도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요. my라든지 this 같은 애들 있죠. my나 this 같은 거. 오늘 아침에가 뭐였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렇죠. 그렇죠. 디스 더 모닝 아니야? 더 디스 모닝 아니야? 아니 그럼 왜 거기 더를 안 쓰지?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막 머릿속에 막 우겨 집어넣었죠 막. 그렇죠? 새끼들아 왜 와? 이것도 지금 몰라? 밤에 night 새벽에 dawn 말면서 아침에 the morning 말면서 거기 넣었죠. 철자 이세개 네. 자 디스나 소유격 디스나 대시나 소유격 있으면 관사를 안 씁니다. 됐습니까? 네. Oh my book 있단 말이야. Oh my book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Oh my book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아, 네. 그냥 my book이라고 그러죠. 네. The my book, oh my book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This the book 이런 것도 없어. The this book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관사를 써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아닌 한은. 네? 예. 군님들아.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좀 하다가 끝나겠네요. 워크북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재밌냐? 예. 어휴. 아, 지워버리고. 집에 가고 싶다. 나도 그치. 와우. 고. 오케이, 2번. 다음 빈칸에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서 쓰시오. 그래서 준비됐죠? 민규 가보자. 히 He stayed with us for 5 days. 다음 she during the vacation. 하셨고요. 민규 했고 재영이 My dog returned home. Okay. 어. 이거 했어. 어 이거 했네? 하다가 선생님 막 성질 내면서 안 했잖아, 그렇지? 예. 제가 틀렸어. 아, 진짜. 선생이란 작자가 막 성질이 나고. 다음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Okay. 그래서 이 대답도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 대답도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 대답도 듣고 싶어요. 이 대답도 듣고 싶어요. 됩니다. He stayed with us for 5 days.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How many days did he stay with us? 그렇죠. How many days did he stay with us? 또는 How long did he stay with us?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하면 되겠죠.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녀는 visited her uncle 했다. During the vacation이 뭔 뜻이죠? 그렇죠. When did she visit her uncle? 언제 방문했니?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됐습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동안이지만 이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My dog returned home.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When did your dog return home? 언제 돌아왔니? After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자, a few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죠? 몇? 어리를. 그렇죠. a few 하면 동시에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뭐야? few. 어? little, few, little 이런 것도 다 떠오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 few하고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a little과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약간의 우유. a little milk. 됐습니까? 며칠. a few days. 됐습니까? You should finish it before noon. 너는 그것을 끝내야만 돼. 언제? 그렇죠. 낮 12시가 되기 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should I finish it? 언제 끝내야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추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now 시. 1번. 다음이요? 네. It rained during the night. It rained during the night. Done. Can you see me for a few minutes? Okay, Mingyu. I was waiting for you for 2 hours. Hours? Yeah. I was waiting for you for 2 hours. Jaehyung. Lecture. It's left during the lecture. 다음 채점. 아, 맞았다. It rained. 뭐 했대요? During the night. 그렇죠. 그날 밤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말이죠. 밤에 비가 내렸다로 바꿔볼게요. 밤에 비가 내렸다. It rained at night. 하면 되겠죠. 그날 밤 동안이죠. 그날 밤 동안.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Can you see me? 너 나 좀 볼 수 있을까? For a few minutes.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몇 분 동안? For a few minutes.
I was waiting for you. 난 너를 기다린 중이었어. For 2 hours. 2시간 동안. How long were you waiting for me? How long were you waiting for me?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니? How long were you waiting for me? I was waiting for you for 2 hours. He slept. 그가 뭐 했대요? 잤대죠. Lecture 동안. Lecture 뭐예요? 강의. 그렇죠. 수업 강의죠. 와우. 이포스는 안 돼요. 4번에. 4번에. 이포스도 되죠. Before the lecture. 클래스는 뭐냐고? 클래스는 뭐 뜻이야? 클래스. 수업. 수업. 같은 거? 네. 어? 클래스는 뭐예요? 클래스는 뭔 뜻인데? 강의. 됐습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읽기에서 lecture가 나왔다고 lecture에다가 또 형용사 빡칠하고 얘랑 같은 뜻 가진 애들 찾아오세요 이러겠죠. 분명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답을 내가 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어디서 런던에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뭐 했다? 웨어랑 웬이 싸우네요. 웨어랑 웬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 웨어가 이기죠. 그래서 he lived in London for three years. 다 쓰시죠, 아시죠? Years 여기서 다 있네요. For 3 years, he lived in London for 3 years. 오케이, 누구는? 우리는 언제? 주택 동안 뭐 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we had fun. We had fun during the festival. 또 during festival 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이야? 어, 우리 뭐 배운 사람들이야? 관사. 그렇죠. 관사 배운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죠. 관 씌울 줄 알죠. 관 씌울 줄 알죠. 유행이랬지. 그다음 누구는 언제 뭐 한다? 또 오픈 더 도어 이러지 마세요. 맞습니까? 더 라이브러리 오픈즈 더 도어 이러면 도서관이 막 걸어가갖고 뭐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뭐 더 라이브러리가 뭐 한다? 오픈즈 한다. 언제? Before 6 a.m. 예, 아닙니다. 전에라고 했어, 전에. Before 6 a.m. 5분은 뭐예요? 예? 게이밍. 예? 게이밍. 예! 참, 넌 신기해. 야,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언제? 3시. 뭐 할 것이다? 한가할 것이다. 시제? 미래. 미래. 나는 한가할 것이다? I will free. 언제? After 3. o'clock. 오케이,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 Lived in London for 3 years. We had fun during the festival. The library opens before 6 p.m. I will free after 3 o'clock. 쪼대로 했다. 그렇죠. 잠시만. 팀만 듣고 있어. 미안. 아. 열라 미안. 됐냐? 아, 있어 안 쓰면 진짜 가다보네. 꼭 해보고 싶었죠.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는데. 선생님은 쪼잔한 사람이라가지고. 3번에 3번에 3를 3으로 고쳐. 아, 이걸 3으로 고친다. 네. 까불지 마시고요. 힘이 없어 보여. 그래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3번에 6을 6로 고친. 아, 그래? 참 재밌네요. 프리가 뭔 뜻이야? 자유로.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료의, 뭐가 없는. 잠시만요. 비프리? 프리. 네? 아, 쪼. 선생님 쪼잔하니까. 인정. 그렇죠? 프리가 언제부터 한가하다라는 동사의 자격증 땄나요, 얘가? 동사 아니었어요, 뭐지?
free time이야? free time 이런 말 있어? free time 이런 말 있어요? 그치? 네. 그렇죠. What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어떤 time? Free time. 무슨 시? 어떤 시? 아, 조동사 뒤에 언제부터 형용사가 와요? 응? 학교 시험 문제 이거 B 써야 되는 거 가지고 문제 소수형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학교는 내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옛날에는 자율학기제 없었으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몇 번 시험을 치는데 총 6번 치는데 6번 내내 소수형 문제 B 써야 되는 거 나오는 거 봤어 내가. 오 어디에요? 도속 도속 나 12번이구나 바보들 다 모아놨어. 아니 쌤 저희가 먼저 그 12번이에요 네. 어? 아니 중간고사랑 기본 4, 3 12 4, 3, 7이에요 아 그렇구나 4, 3은 6 아니 쌤 모의고사도 있어요 니들 모의고사 쳐? 아니요 모의고사가 뭐예요? 내가 모의고사? 제가 고등학교 가서 수능 예 수능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치는 거. 매치고사 매치고사 고등학교 가면 칩니다. 그리고 네? 언제? 와우 좋네요. 예, 장수의 전치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